엑스레이로 찍어도 침입유방이라 잘 안 보이는데 고통을 참으면서 찍어야 하나. 통증도 약간 적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불필요하게 병원에 오시는 일이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사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우리 여성 하면은 중요한 장기가 있죠. 여성분한테 되게 중요한 유방. 오늘 유방암에 대한 얘기를 전문적으로 우리 원장님 모시고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 환자분들의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사연인데요. 네. 침일 유방이신 분이 사연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맘모그래피라고 하는 유방 엑스레이 촬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그 극강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엑스레이로 찍어도 침일 유방이라 잘 안 보이는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X선까지 맞으면서 찍어야 하나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뭐 유방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해야 될까? 그 이유는 이제 일단은 유방을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이제 유방을 압박을 해야지 유방 조직이 겹쳐지지 않아서 이제 뭐 혹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의 조직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잘 당겨서 눌러야 됩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제 충분한 유방 조직을 잘 당겨서 촬영을 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촬영이 정말 제대로 됐는가, 대흉근이 어디까지 내려와서 포함이 되었는지, 뭐 유두 위치가 제대로 된 위치에서 딱 잘 바깥으로 빠져서 나왔는지, 이제 주로 자주 빠지는 부분이 유방 아래쪽 부분이 잘 안 당겨지고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좀 잘 당겨지는데 아래쪽 유방이 좀 당기기가 어려워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고 유방이 좀 말랑말랑하고 지방 조직이 많으신 분들은 당겨도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으신데, 마른 분들. 네, 마르고 유방이 작고 이런 분들일수록 당기고 누르는 게 너무 힘드신 거죠. 찍으면 침일 유방이라서 초음파 검사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들으면 그러면 엑스레이 왜 찍었어요? 이렇게 그쵸?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이제 엑스레이에서 잘 보이는 유방암과 또 초음파에서 잘 찾을 수 있는 유방암이 좀 다르거든요. 이게 석회화 형태로 생기는 암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로 봐야지 더 정확하게 잘 찾을 수가 있고, 조그만 혹의 형태로 생긴다면, 조그만 결절 형태로 생긴다면 초음파에서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20대 여성이다 뭐 이러면 유방암의 빈도도 워낙 작고 뭐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통 검진 목적으로는 잘 하지 않지만 30세 이후부터는 같이 병행해서 검사를 하셔야지 가장 잘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안 아프게 할 수 없나요? 기종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있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환자 몸이 닿는 부분을 좀 둥근 형태로 만들어서 좀 덜 아프게 약간 인체 특화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3D 촬영을 같이 하니까 3D 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덜 누르더라도 이제 겹쳐지는 조직이 좀 적어져서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은 3D 촬영을 하시면 통증도 약간 적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더 혹을 잘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은 가짜 병변이 없거든요. 유방 촬영을 했는데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초음파까지 했더니 별거 아니래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그게 유방 조직이 겹쳐져서 생기는 가짜 병변 때문인데, 3D 촬영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혹인지 정상 조직인지가 구별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가짜 병변인 걸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병원에 오시는 일이 없는 거죠. 네, 그게 진단적 거죠. 가치는 어떤가요? 3D 촬영이 훨씬 더 잘 찾죠. 그렇군요. 네. 예전에 우리가 잘 안 보이면 더 꽉 눌러서 찍고 더 당겨서 찍고 뭐 이런 했는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레이에서 저희가 비대칭이라고 부르는 뭔가 혹 비슷하긴 한데 좀 뚜렷하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그 부분만 또 눌러서 찍는 그런 압박 촬영을 했는데 이제 압박 촬영의 역할을 3D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진은 3D로 하시면 이제 뭐 추가적인 검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유방의 크기는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크지만 살찌면은 유방이 확실히 커져요. 실제 유선 조직보다는 지방 때문에. 네, 지방. 그러니까 유선 살이 찐다고 내 유선 조직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유방의 지방이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이 많이 없고 침일 유방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로는 뭐 폐경기 전, 이제 폐경되기 전 여성은 한 75%가 침일 유방이고 폐경되신 분들은 한 50% 정도가 침일 유방이라고 하는데. 높네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침일 유방의 비율은 더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질문이, 특히 임신을 하게 되면 유방이 변화도 많이 생기니까 맞아요. 걱정을 좀 하세요. 임신 중에는 유방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말씀드렸던 이제 엑스레이 촬영 같은 경우는 방사선
방사선을 이용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일반적인 여성이 방사선 노출 때문에 못 찍을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임신하신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방사선 노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임신하신 분들은 초음파로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증상이 없는데 검진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임신 중에 하시는 것보다는 임신 전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렇더라도 이제 임신 중에 어떤 증상이 있으시다면 뭐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만져지는 혹이 생겼다든지 뭐 만약에 유방암이 의심되면 조직 검사까지 빨리 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라도 뭐 증상이 있으시면 초음파 검사는 하시는 가능하다. 것이 필요합니다. 요새 이제 이런 환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가슴 확대를 위해서 가슴 필러를 많이 맞으신 분이 40대가 넘어가다 보니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이 필요할 것 같아 병원을 찾았는데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가요, 진짜? 이게 필러도 사실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필러가 아닌 것과 필러인 것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한 50, 6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신 게 아니고 필러라는 용어가 없을 때 맞으셨던 불법 주사인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맞게 되면 그거 자체가 엑스레이로 찍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로도 뭘 찾을 수가 없고 초음파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MRI로밖에 검진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MRI가 도움이 된다. 필러인 걸로 알고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아쿠아 필링 필러라고 해서 병원에서 맞으신 거고 지금 한 30대, 40대 이런 젊은 분들이 하셨는데 약간 성분이 완전히 녹는 성분이 아니라 그게 겔 같은 형태로 안에 있다 보니 거기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게 유방 안에만 있으면 좋은데 그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막을 타고 어깨 부위로 가서 팔까지 간다든지 이게 배로 가서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또 MR 검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 경우는 그 엑스레이나 초음파로는 암 진단이 좀 어려운데요? 암 진단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층이 유선 조직보다 더 뒤쪽에 주로 넣으시기 때문에 유선 조직을 우리가 초음파로 보고 유방암을 진단하는 데 문제는 없으나 이제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MRI 검사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MRI 검사를 하시면 유방 같은 경우는 조영제라는 주사약을 맞으면서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영제의 부담도 좀 있고 기계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제 유방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엎드려서 누우시는 거예요. 이제 엎드려서 오랜 기간 통에 들어가 있는 게 좀 불편하셔서 검사 힘드시긴 하지만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만큼 아주 통증이 심하거나 하지는 않고 또 MR 조영제가 뭐 CT 조영제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 빈도가 낮고 부작용이 많이 힘들거나 한 경우는 잘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비용. 그렇군요. 비용이 문제이고 이제 다 유방 MRI 검사를 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 MRI가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네, 특수한 유방을 촬영할 수 있는 코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3D여야지 영상이 잘 나오고 이런 점 때문에 MR 검사하기가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검진 MR로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보형물 넣으신 분들이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엑스레이 찍어도 되나요? 이제 하시는데 터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엑스레이 찍다가 터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제 저희는 이제 촬영을 할 때 보형물은 뒤로 빼내고 유선 조직 부분만 당겨지게 그렇게 눌러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형물이 터지지는 않아요. 수술하신 지 뭐 한 2, 3개월밖에 안 됐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아직 자리를 좀 안 잡았을 수 있으니까 바로 엑스레이 촬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 수술하고 한 1년 이상 지나셔서 이미 자리를 다 잡았으면 엑스레이 촬영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초음파 보다가 혹시나 파열이 의심되거나 할 때는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MRI 검사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0, 30대 분들은 유방 성형에 관심이 많잖아요. 유방 검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주제로 다시 한번 준비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9회. 벌써 그렇게 됐어요. 49회를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50회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지금까지 구독하시고 시청해주셨던 여러분들의 사연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 그 링크와 아래 댓글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주셔서 이 방송이 질병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 가족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제 라이브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멋진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